요가 카즈베기입니다. 조지아의 카즈베기입니다. 트빌리시에서 여기까지 미니밴 타고, 마슈로카라고 하는 미니밴을 타고 한 3시간 정도 왔습니다. 저쪽에는 설산, 눈도 껴있는 산이 좀 있네요. 트레킹을 좀 한번 해보려고 이쪽에 왔습니다.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고요.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. 일단 바로 나왔습니다. 저쪽에 성당이 있거든요. 세계에서 가장 근사한 교회로 꼽히기도 했다는 그런 곳이라 해가지고 저 한번 가볼게요. 아, 바람 몫으로 보네. 근데 와, 진짜 바람도 많이 불고 올라가는 사람, 내려가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. 아, 갑자기 여행하다가 현타가 와가지고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하소연 좀 하다가, 아,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올라왔는데 벌써 이만큼 올라왔네. 길이 이거보다 조금 더 안 좋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. 아, 중간에 밥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문을 닫았는지 밥도 못 먹고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근데 이 물이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나. 지금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. 아씨, 여기 물 좀 부어야겠다. 아, 이상한 물은 아니네. 아, 맛있네. 아, 맛 좋네. 좀만 더 모여야겠다. 아, 진짜 살 것 같다. 저쪽에 설산이 보이거든요. 아,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나 이거. 아, 미치겠네. 완전 보디가드네. 덩치가 엄청 크다. 왜 이렇게 순하노. 힘들지 니도. 너 올라갈래? 힘들다 힘들다. 니도 힘들기라. 아이고, 오늘 시간에 그래, 내가 니 한번 쫓아가 볼게. 그래,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도 니 따라갈게. Is it your boy? No. 아. Dina?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. 어이구, 씨, 똑똑해라. 어, 또 올라가? 난 거기는. 어, 기다려주나? 어우, 착해라. 아, 오줌 싸쁘네. 아, 이제 못 쫓아가겠다. 아,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. 아, 진짜 힘들다. 돌탑도 좀 있고, 저기 다박살난 돌탑도 좀 있네. 아, 너무 대다. 여기선 드론도 금지네. 교회가 이쁘다기보다 교회가 있는 그 경치가 아주 이쁜, 경치가 너무 이뻐서 그래서 유명해졌네. 구름이 지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계속 저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얼음이 녹는 건가? 화산하는 길입니다. 몸에 힘이 없다. 아, 지금 이번 여행하면서 첫 번째 현타가 오네요. 내가 진짜 여행을 좋아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.
이 좋은 풍경 앞에서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게 맞나 싶네. 와, 말 진짜 힝 하면서 뛴다. 아, 내려가는 길이 확실히 더 힘들다. 안녕. 니도 힘들지? 내려오는 길이 완전 동물 농장이다. 개도 있고, 뭐, 말도 있고, 뭐, 송아지도 있고. 얘는 아기네, 아기 완전. 송아지야. 무. 소들은 참 슬프다, 그죠? 평생 풀만 뜯다가 늙어 죽거나 아니면 고기로 되거나 참 진짜 슬픈 그거다. 돼지랑. 돼지가 진짜 불쌍하네, 가만 생각해보면. 돼지는 진짜 우리에 갇혀가지고 막 소는 그래도 이렇게 넓은 들판이라도 보지. 아, 배가 너무 고프다. 이제 일단 식당을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. 왔다갔다 한 시간 조금 안 되게, 아, 그러니까 왕복으로 2시간 조금 안 되게.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네요. 꽤 높긴 높은데. 이거 라면 2개, 이거 콜라 하나, 콜라 하나, 그리고 바나나 3송, 바나나 3개에. 그리고 요거트 이런 거 2개, 그리고 물 하나, 그리고 우유 1리터, 이렇게 가지고 10,000원입니다. 지금 조지아에 한 3일 정도 있었는데, 아, 뭔가 대체적으로 조지아 사람들은 좀 불친절, 아, 모르겠어. 막 친절한 느낌을 단 한 번도 못 받았어요, 아직.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까지 여행한 나라 중에서 거의 제일 낮은 느낌입니다. 그 전에 나라들까지가 진짜 친절한 나라들이고, 조지아가 좀 평범한 나라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비교가 돼가지고 여기가 별로 안 좋게 느껴집니다. 모짜렐라, 체다, 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 치즈 그런 것 같은데. 좀 쉬다. 카즈베기에서 첫날 밤입니다. 어우, 집이 되게 약간 산장 온 느낌입니다. 산장. 구글 맵에는 2성급 호텔이라 돼 있는데, 오늘은 원래 저쪽 산을 가려고 하다가 등산하는 산이 아닌 것 같고, 저희 게스트하우스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성당 뒤쪽에 그 설산으로 가는 코스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긴 좀 위험하대요. 그래서 저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하다가 이제 설산으로 오늘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올라가는 코스는 어제 갔던 거랑 비슷해가지고 일단 한번 가볼게요. 올라가 볼게요. 뭐 편도로 4시간 걸린다는데 갈 수 있는 데까지만 일단 가볼게요. 그래도 오늘은 어제랑은 다르게 물도 준비했고, 그리고 먹을 거 바나나랑 이거 뭐야 요거트 그런 것도 하나 준비했습니다.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이 정수기와 저 굴뚝, 아니 저렇게 계속 녹기만 하면 얼음은 언제 오나? 비가 와야 오나?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인다고 오늘도 한번 먹어볼까?
아, 맛 좋네. 안녕, 염둥이. 이게 카즈베기 등산하는 루트인가 봅니다. 저 굴뚝에서 연기 나는 산이 카즈베기래요. 모르겠다는 거 봐도 모른다. 그냥 가자. 와, 어찌 저찌 올라와가지고 일단 여기 1차 고비는 통과했습니다. 요 앞에가 1차 관문이었어요. 여기로 올라오니까 이제 2차 관문. 저 조그만한 아기도 걸어오네. 경사가 높은 곳에 오니까 제가 무릎에 무리가 오기 시작합니다.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좋지가 않네요. 한번 올라갈 때까지는 한번 올라가보고. 정상은 절대 못 찍고 이게 십몇 킬로라서 오늘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2차 고비입니다. 아 참, 이게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라 그런지 등산하는 거에도 빨리빨리 그냥 싹 빨리 올라가가지고 빨리 해치 아프자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고 있어요. 좀 올라가면서 이렇게 한 5분 10분 이렇게 쉬다가 또 올라가고 뭐 그런 여유를 부릴 줄 모릅니다.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막 빨리 후다닥 올라가서 제일 좋은 데서 어정쩡한 데 말고, 사실 어정쩡한 데가 아닌데 저 위에 제일 좋은 데 빨리 막 선점해갖고 거기서 막 실컷 보자. 어쩔 수 없는 한국인입니다. 저도 이 뭔지 모를 막 소리도 들립니다. 한 번씩 올라가는 게 이제 점점 무서운데요. 내려가는 거 어떻게 내려가지? 무릎에 무리가 계속 와가지고 이것만 올라가고 하산해야겠습니다. 이게 대협곡 그런 느낌이.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약간 우리나라 가을이 되면 볼 수 있는 그 노란색과 초록색이 어우러진 그 들판, 황금 보릿빛. 그러니까 뭐 다 볼 수 있어요. 저 돌산도 있고 여기 들판, 황금 들판도 있고 그리고 여기 엄청난 협곡도 있고 그리고 설산까지. 이야 이거 완전 씨. 아 씨, 저까지 한번 올라가 봅시다. 야, 모르겠다. 아 씨, 좀만 더. 아직 완전 진짜 와 극도로 힘든 건 아니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 볼게요. 그냥 이게 조금 뭔가 아쉽네. 이게 저기 올라가면 또 그 다음 뭐 있을지 궁금하고. 딱 저까지만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이게 원래 여기서 그만 안락하다가 뭐 길도 잘 닦여있고 한번 가봅시다. 수만 이동해 볼게요. 저까지. 오, 야, 씨. 저기서 순간이동 했습니다. 야 이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네 지금. 아 씨, 후방 올라오니까 또 능선이 있어요. 와 이거 미쳤다. 그래서 저 카즈베기 산을 진짜 등산하려면 이렇게 쭉 올라가서 그리고 저 뒤쪽으로 이제 뒤쪽 능선 어딘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전 더 여기서 쥐지 치겠습니다. 아닌가? 아 나 진짜 지지 쳐야 된다. 아 진짜 너무 많이 올라왔다. 이거 내려가면 어떻게 내려가지? 지금 여기 봉우리가 한 단계, 여기 두 단계, 세 단계, 3단 봉우리를 지금 올라왔거든요. 아 일단 아
모르겠다 싶어 또 가보자 그냥. 에이씨 뭘까. 와 여기 협곡. 저 밑에 이제 흐르는 물도 있고. 카즈베기 산을 최대한 가까이서 보는 겁니다. 조지아를 여행하러 오면 카즈베기는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이것만으로 해도 여기는 와볼 만한 가치가 있는 동네입니다. 카즈베기 여기는. 어찌됐든 이번 카즈베기 여행도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이 설산 하나만 보고 오기에도 충분한 그런 곳입니다. 끝. 진짜 마지막이다. 누가 여기 이렇게 막타를 차놨어. 내가 막타 칠라 했는데 저기 말들도 내려가네. 멋있다. 말들도 힘들텐데 말 걱정은 하지 말고 올라가자. 와 진짜 끝지점 도착한 것 같은데요. 저기 포인트만 찍고 이제 하산하는 걸로. 포인트 맞네. 와 진짜 배경 끝내준다.